벌써 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네. 의상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적인 느낌 오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명 나 이런 일하는 남자다. 예. 지난번에 네네 취업 준비생들 모셨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직업을 찾지 못하신 분들 예. 오늘 이분들을 보고 다양한 직업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저 지금 언뜻 보기만 해도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 은지원 씨 그리고 홍진호 씨입니다. 예. 씨는 혹시 좀 가수 일 말고 다른 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가수 전에는 이제 좀 음악 트는 DJ? 어, DJ? 네, DJ라고 하기엔 뭐하고요? 어, 그럼 뭐라고? 판돌이 정도? 판돌이? 판체인지? 아, 판가라 정도? 네, 네. 네. 사람들 춤출 수 있게만 해주는 아, 네. 아,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음악 안 끊기게끔만 이제 해주는 아, 거예요. 그런 역할을 좀 하셨다고요? 네. 씨는 뭐 이제 프로게이머 말고는? 또 은지원 씨에 비하면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뭐요? 프로 게이머로 일단 한 10년 정도 하면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코치나 감독도 아, 해보고 맞네. 감독직도 한 1년 하다가 일반적인 회사에 좀 취업하기도 했었어요. 아, 어떤 회사에 지금 취업을?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에 들어가서 아 온라인 마케팅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오. 이제 두 달 만에 잘려 못 했었고 아, 왜 잘렸어요? 아 제가 잘렸어요? 이제 게임 쪽에는 굉장히 좀 재능이 있지만은 네. 그런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 저기 사장님께서 네.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좀 보던 거랑 많이 좀 다르군 이러면서 이제 아 자네 네, 좀 보던 거랑은 많이 다르군 아, 경험해보면서 아 이건 네. 아, 사장님 내 일이 아니구나 야 너 뭐냐? 어? 어? 야 너 나가 딱 이 표정이었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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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아, 그래. 뭘 가리키는 거야 감독 되면은 뭐 미네랄 좀 많이 캐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감독이라는 게 어떤 식이냐 아 미네랄 좀 많이 깨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코치를 게임 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스케줄 관리랑 그리고 선수들의 마인드 관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게임을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마인드가 약해요 멘탈이. 한번 지면은 아 게임하기 싫어.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 안 할래! 아 진짜 그런 친구도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진짜로 그래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때는 사탕, 이제 사탕? 제가 이제 프로라는 이름이 달려있으니까 사실 남들에게 정말 보여주는 직업인 만큼 근데 그렇게 감독님이 잘해줬는데 네. 왜 선수들하고 갈등이 점점 더 커졌어요? 감독님은 우승 한 번도 못 해봤으면서 아 이거 좀 감독님 씨야 아 이거 좀 선수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약간 있어요. 네. 있어요. 감독님 아니, 뭘 우승을 약간... 해요. 감독님도 한 번도 맨날 2등만 해놓고 나서. 뭐야, 이거는. 홍준호 씨가 참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얘기하다 요 얘기만큼은 좀 코가 찡긋거리시면서 좀 약간 좀 흔들리셨는데. 네, 그게 물론 이제 어떻게 말하기 나름인데 어. 제가 하나 딱 자부 하는 거 있거든요. 네.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우승은 못했지만은 모든 프로게임 합쳐가지고 제가 결승전을 제일 많이 했어요. 거기서 예. 우승만 못했지만은 결승전을 아니 제일 많이 갔는데 왜 우승을 못했냐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연예인이시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연예인이시잖아요 지향하고 있죠 예. 지향하고 있으시다면 지향 중입니다 아, 지금 뭐 그냥 방송인 게임 팬 아니에요? 게임 팬이라고? 게임 좋아하는 방송인 게임 좋아하는 방송인 뭐 그렇게도 이제 표현 어 지금 양쪽에서 우동민 좌지원이 지금 연달아 지금 연탈 날리니까 많이 잠깐 쉬세요. 초반에 너무 많이 질문을 했죠. 이렇게 예. 좀 공격받는 그룹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적이 없어요. 자네 보기 한다는 게 약하구만 멘탈이. 자네 보기 한다는 게 멘탈이야. 아니 장동민 씨는 혹시 꿈이? 저는 어려서 사업가가 꿈이었어요. 아, 사업가.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제 자신을 좀 직시했던 게 누구 밑에서는 못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누구 밑에서는 못 있는다? 네. 몇 살 때부터 그걸 좀 느꼈어요?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 미취학 아동이 내 위에 누구 지시를 받는 게 그게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글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글을.
공부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아니, 선생님이 그 뭐 기억 니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났었어? 뭘 한다고 떠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난 저거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해서 안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왜 그 계속 그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또 한글을 배웠어요? 3학년 때 특수반을 갈 뻔했어요. 네? 약간 특수반 알죠? 우리 어렸을 거. 때는 특수반이라는 있었죠, 데 있었죠. 있었어요. 기억이 모르는 애들. 있었어요. 특수반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자니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좀... 근데 제 짝이 그 되게 좀 못생기고 지저분한 애가 있었어요. 날 좋은데. 나야. 못생기고 지저분한 애를 제가 좀 많이 도와줬어요. 다른 애들이 못 놀리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못생기고 지저분한데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나 너한테 되게 고맙다. 난 너한테 글을 알려주고 싶다. 아 이거 얘기 짜냈는데? 이거 진짜니까? 이거 저 한석동 선생님 얘기 아니에요? 진짜래? 너무 뭐야? 드라마인데? 그럼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 글을 몰라가지고 처음 느꼈다고 얘기했잖아. 어? 뭘 느껴요? 얘기 안 했네 또. 그, 뭘 느껴요? 여기서 이 방송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 때문에 한글을 배우게 된 거예요? 네. 아, 야, 아니, 어릴 때 보면은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 조그만데 네. 어른들이 막 밖에서 때려도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면서 막 아야, 아야 이러면 아빠 이놈이 반말하면 아야요, 아야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무래도 저는 진짜 아니, 누가 아야요를 해. 아야, 아야, 내 정말. 저 진짜 가슴 살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저희가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기 전에 야 이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네요. 우리 저 나는 남자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 맞아요, 오시면은 맞아요. 그 사전 MC, 사전 진행을 맡은 우리 MC 딤동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요거 저 사전 MC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좀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전 MC는 그 공개 방송에서 네. 네, 정말 꼭 필요한 직업이죠. 왜냐하면 그 제작진과 방청객 사이에서 매개체. 네. 제작진이 주의사항을 얘기할 때 딱딱할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저 같은 직업이 올라와서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들어주고 예. 주의사항도 좀 재밌게 알려주고. 각 방송사마다 주의사항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보통, 보통 어떤 주의사항들입니까? 보통 이제 주의사항 얘기하실 때 사진 찍으시면 안 되고 동영상 찍으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좀 딱딱한데 이제 MC 딩동이죠. 어떻게 야, 위트 예, 넣어가지고 위트를 넣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잠시 뒤에 이제 녹화를 함께 할 텐데 녹화 중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가 없어요. 네, 쭉 참았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큰 편안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대박이야.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오히려 켜지면 맞아요. 무대에서 내려가야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사전 MC거든요. 네. 이 사실 그 저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나는 남자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리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 또 최고의 프로그램. 예. 유열의 스케치북. 아, 스케치북. 네. 은지원 씨가 MC하고 있는 불의 명곡. 아. 그리고요. 네, 그다음 1대백. 아, 이야, 네. 다 하네, 다 그다음에 그 케이블인데요. SNN 그러면 일주일에 정말 그 뭐 시간이 굉장히 좀 스케줄이 바쁘시겠네요. 거의 뭐 사전 MC계의 별명 유재석이에요. 이야. 네. 그래서 저 친구가 방송뿐만이 아니라 네. 뭐 가수들이나 뭐 어떤 각종 행사 쇼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친구예요. 저희가 언뜻 보니까는 이게 사실 그 저 수입도 굉장히 뭐 좀 엄청 나시더라고요. CF 있잖아요. 콜. 돈 필요하세요? 아니 사실 좀 반대로 좀 서러움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예. 나는 남자다 오신 남자분들이 저를 봤을 때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그 인지도 유명세 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도 저를 모르죠. 왜냐면 제가 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더 그런 건 우리 엄마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시고. 네. 어머니께는 얘기를 안 들으셨나요? 뭐 얘기해도 모르시죠. 이게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세요. 아하. 네. 사진 몇 번 보여드렸는데 네. 그냥 안 믿으세요. 네. 광고도 나오고 하시는데 왜 그 어머니께서 좀. 네. 어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금융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 한마디 좀 뭐 좀 네. 마지막으로 좀 하신다면요. 네. 엄마. 네. 저 아들 용훈입니다. 네.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시겠죠? 다음엔 아들 방송 그 사전 MC 볼 때 꼭 한번 보러 오세요. 네, 아들이 유열보다 신동엽보다 말 더 많이 하니까.
엄마 사랑합니다. 야. 다음 또 한번 출석 체크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허경환 씨. 아 분보다 조금 더 이제 연봉 올라갑니다. 연봉 1,500만 원이라고 공개해 주신 닉네임 힐링님. 운영하던 전당포 한쪽에서 철학원을 세워준 적이 있는데 그때 어깨 너머로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후 철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어허. 있습니다. 사주풀이를 한다고 하면 무당, 네. 점과 동일시하지만 저는 기독교입니다. 아. 혹시나 좀 저 MC분들 이렇게 좀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분 사주풀이 혹시 좀 가능하신가요? 일단 이제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좀 미리 조금 야 이게 또 괜찮은데 이런 거 좋아요. 아 홍콩 씨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처음에 이제 장동민 씨 장동민 씨 정말 정말 놀부사주 아니에요? 놀부사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고집 센 사주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토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자만 봤거든요. 네. 그 여섯 자 중에 토가 네 자예요. 아 토가 그게 그러니까 이 토를 가지고 있는 땅이잖아요. 네. 고집이 셉니다. 근데 그걸 네 자나 갖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고집이 세요. 아~ 네. 그런 사주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돈을 좀 까먹어요. 내 고집대로만 해요. 야~ 내 고집대로만 하고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런 사주이시기 때문에 너무 맞는 거예요. 동민 씨가 아무 말도 없잖아요. 지금 맞나 봐요. 근데 대신에 귀신이. 대신에 재능은 그러니까 예체능 쪽의 재능은 많은 이분이 연예인 사주예요. 아~ 의외로 연예인 사주예요. 좋네. 이야 참. 또 다른 분 어떤 분이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허경환 씨 사준을 보면 예. 그러니까 궁합적으로 좀 보자면 유재석 씨하고 임원희 씨하고 장동민 씨는 궁합이 잘 맞아요. 네. 허경환 씨는 그냥 왜 떨어져 있는 궁합이에요. 뭐, 왜? 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걸 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받쳐준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꼭 섬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재물운은 다행히 있는 사주예요. 이 다섯 분 중에 재물운이 있는 사주는 허경환 씨인데 대신에 많이 쓰세요. 버는 만큼 벌면 써야지. 전형적인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이양이군요. 하이양. 네, 그렇죠. 예. 네, 걸어 다니면서 예. 저분은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믿고 뭐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것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분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인복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인복 아니요. 없어요. 인복이 단호하세요. 단호하시네요. 그래서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인복이 만들라고? 있으면 노력 안 해도 돼요. 잘 만나세요. 나는 섬이다. 네. 저 혹시 그 우리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좀 뭐 사주를 보신 적이 있다고? 저는 점을 안 봐요. 아 그래요? 괜히 내 복이 그 사람한테 갈 것 같아서 빼져갈까 봐. 네. 괜히 점 받다가 네. 아니 복이 좀 저 본인은 좀 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혹시나 혹시나 네. 내 걸 가져갈까 봐. 네. 홍진호 씨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근데 맹신한 사람은 아닌데 네. 들어서 참고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예전부터 들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서른 2살, 예. 그러면 22살, 12살 항상 그 이가 들어가는 12살, 22살, 그리고 32살 이때 큰 변화가 온대요. 터닝포인트가 와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뭐 12살 때 뭐가 있었어요? 저 어릴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22살 때 22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게이머로서 순간 대성하면서 순간 탁 올라왔을 때고 아, 32살! 네. 지금 32살 32살 때는 2등! 네. 2등! 아 그거 말고 이제 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32살 때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아 방송을 32살에? 네, 32살 시작을 했고 그럼 마흔둘은 또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되게 궁금하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아 이하고 좀 진짜 관련이 네. 많으시네요. 맹신하는 건 아닌데 보면서 12살도 알았어요. 12살도 알았어요. 2차 성징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다음 또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예, 허경환 씨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예, 닉네임이 남자는 머리 빨러 빨러미 예. 님께서 아 남자는 예, 머리 빨러 빨러미 예. 예, 님입니다. 저는 탈모로 인한 고객들의 두상 및 스타일에 맞게 맞춤 가발을 제작하고 가발티가 전혀 나지 않게 스타일링을 해서 탈모인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이분 연봉 이게 이제 그 스타일링을 직접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가발로. 그냥 가발 판매뿐만이 아니고
오. 야, 어디 계십니까? 여기 지금 좀 어디 계십시오? 아, 네, 아 여기 계시네. 아니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시네요. 네. 네. 어르신인 줄 알았거든요. 기존에 가발업체가 많긴 한데 네네. 젊은 저같이 제가 올해 서른인데 아, 그러니까요. 20, 30대를 위한 가발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예. 저희가 한번 좀 직접 모셔서 이 앞에서 한번 시연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한번 좀 모셔보죠. 예. 일단 좀 가발을 좀 가져오셨는데 네, 우선 가발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네네. 이제 가발 쓰시는 분들에 있는 가발러라고 하거든요. 아 가발러. 가발러. 야 가발러라는 이름부터 좀. 오늘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배워가네요. 그래. 가발러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가발러. 가밍아웃이라고. 그 뭐예요? 가발 플러스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자신이 가발을 썼다라고 이제 주변 드러내시는 거고. 네, 드러내는. 가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이게 가발이에요. 가발이라고? 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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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랐어. 오. 우와! 어? 몰랐어? 우와! 아니, 너 일부러 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부러! 아니! 숙여봐요! 일부러 짜는 거야, 오늘? 아, 왜냐면 본인... 제가. 이게 가발이에요, 지금. 가발이라고? 오! 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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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랐어! 우와! 오! 우와! 오! 어? 몰랐어? 우와. 아니, 너 일부러 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부러! 아니! 아닙니다. 숙여봐요! 일부러 짜는 거야, 오늘?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나갔어! 와, 진짜! 서로가 몰랐어! 오, 서로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오. 우와! 아니, 원래 진짜 가발 쓰면 티나잖아요! 네. 대박! 아니, 이거 전혀 몰랐어요! 와, 지금이 더 가발 같아. 아, 저희가 오전 몰랐으면 이렇게 다 나오셨겠어! 와, 깜짝 놀랐어! 자, 좀 자리 좀 앉으세요, 일단. 앉아주세요. 진짜 앉으셔도 돼요? 아, 사실 지금. 아니 저 실례지만 네. 서른 나이가 30. 네. 와 깜짝 놀랐어. 와, 그래서 대박이다, 제가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와. 저 진짜 이거 얘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저 네. 어렸을 때 부위 네. 본 이후에 네.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거 처음 봐요. 와 뭔가 깠을 때 아니 제 주변에서도 가발 쓰시는 분이 많았지만 네. 그 정도로 전혀 완벽해서 티가 안 나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발을 쓴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지금 제가 가발을 벗고 있는 이 느낌이 마치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야, 저희에게 열심히... 보여주시려고 이거를 네. 진짜.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아,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네, 24살 때부터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탈모가 진행되면서 가발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여러 그 가발 샵을 상담을 다녀봐도 막 2대8 가르마를 저한테 씌워놓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이대로 나가셔도 되겠다고. 제가 24살인데. 막 이런 그치. 걸 해놓고 어. 도저히 저는 네. 20대에 도저히 안 올리는 쓰고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예, 예. 어. 자 그러면 아, 네. 네, 다음 거를 하나 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가발 갖고 나오신 본인 아. 스타일링 보여주신 어쩐지 자, 야 진짜 첫 번째 스타일은요 제일 흔한 뭐 남자 대학생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지금 은지원 씨 머리랑 제일 비슷한 아. 머리거든요. 네, 사실 이것만 있습니다. 봐서는 저희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 야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오. 어디 또 한번 볼까요? 오. 우와! 와, 오, 신기하다. 뭐야 또? 어,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전혀 몰라. 와 진짜 같아. 반갑습니다. 아 대박! 반갑습니다. 아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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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대박이야! 아니 이게! 네. 아니, 아직 요즘...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네. 잠깐만 아니, 일단 말... 또 앉아 있을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중 아까 은지원 씨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죠? 진짜 꼬마야 들어가 있어.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지금. 네, 이런 말 죄송한데 대박. 진짜 네. 머리 맞습니다. 발로 머리빨 야. 머리빨도 중요하고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 이미지가 또 달라 보이는 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 진짜 보여드리고. 다른 남자다 지금 쭉 진행을 하고 방송도 봤지만. 오늘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오늘 대박이에요. 오늘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스타일은.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러니까 왜 아까 얘기하시면서 뭐 가밍아웃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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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가발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가발 같아요. 무슨 거 아니야, 두 개.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네,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오, 좋아. 아, 네. 아, 대학생 머리.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가족분들도 모르셨다고요? 네, 지금 제가 누나가 4명이고요. 네네. 저희 부모님이 계셨는데 한 3년간은 제가 가발인 걸 속이고 네. 밤마다 이렇게 잘 때 가발 벗고 방문을 잠그고 이렇게 자면은 누나들이 제 약속인 걸 알고 의심하기도 하고. 혹시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네. 혹시 호기심에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네. 아니 저기 우리 저 끝에 선생님 머리 짧으시니까 예 뒤에 예 뭐 짧으신 머리 괜찮으시면 한번 탈모가 아니고 한번 탈모가 아니시고 머리가 짧으시니까 아니, 선생님도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떻게 좀 변신하실지 실례 좀 예. 얼굴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제가 뒤로 들으셨는데 예. 보고 좋다고. 어디 또 볼까요? 잘생겼어. 요거 괜찮다. 이야. 요거 괜찮네. 한번 보세요. 본인도 한번 보세요. 완전 어리 보여.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다. 어리 보여. 이거 진짜 어리네요. 이거. 야. 이거 어떠세요? 진짜 어려 보인다. 마음에 듭니다. 예. 진짜 어려 보인다. 사고 싶을 것 같아요. 10살 어리 보여. 정말 저희들에게 신세계를 보이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홍진호 씨는 가장 본인이 좀 많이 듣는 말이라든가 하는 말이 좀 있나요? 지지 지지 성공합니다. 지지 지지 성공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홍진호 지지. 많은 분들은 제가 좀 많이 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굉장히 많이 좀 이겼고요. 예예. 저 같은 경우는 지지 성공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2인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지 않나.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할 때 결승전은 정말 많이 갔지만은 준우승을 하다 보니까 만년 2인자.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정말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이자 좀 트라우마였거든요. 오히려 그럼 반대로 본인이 좀 가끔 나도 모르게 많이 하는 말이 혹시 있어요? 타도 임요한. 타도 임요한. 지금 은퇴해가지고 서로 가는 길은 달라요. 예. 하지만 인생에는 이겨겠다. 타도 임요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이머리 씨는요?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아 실물이 훨씬 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안 만나요? 이게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모니 씨가 자주 하는 말. 자 인정했습니다. 실물이 나으시네요. 자기한테. 제가 듣는 자기한테. 말. 예. 제가 듣는 말인데 자주는 안 듣습니다. 인정할게요. 예. 가끔 듣는 말. 아니면 좀 본인이 반대로 자주 하는 말은? 바쁠 때는 좋은 말이죠 이게 사실은. 다음 스케줄 뭐야? 스케줄 정리 좀 해. 뭐 이런 거는 스케줄 정리 좀 해. 이럴 때 행복할 때죠 사실은. 이런 다음 스케줄 뭐야? 없어 형님. 아니 저 여기 계신 분들께도 저희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혹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든가 오히려 반대로 좀 많이 하는 말. 자 볼까요? 자 내 직업의 명대사입니다. 우리 방사선사님. 많이 듣는 말은 의사 양반. 많이 하는 말은 숨 참으세요. 우리 소방관님께서는 무슨 일 났어요를 가장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는 말은 비켜주세요. 네. 우리 심리치료사님은 많이 듣는 말은 내가 무슨 생각하게. 많이 하는 말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그럴싸네요. 맞네요. 키다리 피에로님 많이 듣는 말은 어휴 무서워.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안녕. 아 이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여자 목소리로. 네. 안녕. 다음은 세파타크로 감독님입니다. 많이 듣는 말. 이거 맞아. 세파타크로가 뭐예요? 많이 하는 말 발 베고 족구 같은 겁니다. 우리 저 세파타크로라는 이 종목이 사실은 아시안 게임에도 얼마 전에 좀 소개가 되고 했지만 여기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생소하긴 네, 하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예. 야. 저희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세파타크로가 뭡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발로 하는 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대답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발 배구 족구 같은 가장 많이 그런 거네요. 족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족구하고 다른 거는 이제 높이 차이가 있고요. 네트가 네, 네, 네트가 이제 배드민턴 코트랑 똑같은 규격에서 하고요. 공이 좀 작다는 거. 아, 그래서 이번에는 만화 성우 3인방이 나오셨습니다. 아, 만화 성우 3인방께서 호빵맨의 친구 식빵맨이야. 게 그만둬. 세균맨 식빵 펀치. 안녕. 나 야무치야. 간다. 나 풍풍권. 위험해. 손오공. 야 목소리가 아니 야무치뿐만 아니라 여러 개에서 들어본 목소리. 아니 진짜 어디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은 목소리예요. 뭐 스머프의 뭐 만능이 캐릭터. 만능이 캐릭터고 예. 안녕. 난 만능이 스머프야.
안녕, 나 야무치야 똑같은데요? 야무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 나 야무치야. 만능이 스머프요. 안녕, 난 만능이 스머프야. 아, 이것도 맞췄네. 맞췄어, 만능. 비슷하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다음 분이요, 다음 분이요. 아, 옆에 있는 형님하고 같은 만화인 드래곤볼의 피콜로라고. 오! 오, 피콜로. 아, 피콜로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마광 광살포! 야! 야! 피콜로하고 야무치하고 좀 싸움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세 명이서 같이 붙어봐요. 피콜로 오랜만이다. 많이 컸구나. 뭘 오랜만이야, 어제도 봤는데. 이 도마뱀 껍데기 같은 젠제! 야! 스팟! 펀치! 으아! 야! 아니! 간다! 낭아 풍풍 꽝! 에네르기 파! 저기 식빵맨은 그게 없잖아, 에네르기 파! 방금 배웠어. 아니! 지금 요거 말고도 혹시 좀 캐릭터 어떤 걸 해보셨나요? 롤 게임 저도 했는데 예. 롤에서 뭐 슈퍼 럼블 트위치를 예. 맡고 트위치. 있습니다.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크리스타나 오랜만이야. 난 슈퍼 럼블이야. 야무치 한번 해주세요. 몰랐는데 똑같네요. 안녕, 나 야무치야. 예, 아까 그 게임이요. 안녕, 나 슈퍼 럼블이야. 네. 아, 다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아, 되게 예의 발라요. 그래도 다 안녕해주네요. 예, 안녕은 일단 다 기본적으로 해주시네요. 그렇죠. 또 없으세요 혹시 좀 저희들이 할 만한? 노래방에서 많이 나오는 예, 목소리입니다. 예. 노래방에서 나와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어? 아, 좋아! 즐거우셨나요? 어? 아, 좋아! 기억난다! 와! 아, 아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지금 다 오! 아, 또 혹시 없으세요? 야무치님? 고수도 네 원고 고도리 와 오늘 저 홍진호 씨 어떠셨습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몰랐고 아 그러니까요. 또 다양한 직업이 있는 만큼 그 직업들에 대한 고충이 있구나.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진짜 홍진호 씨랑 같은 생각이고 네. 그런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덕에 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다음 주는요 네. 드디어 그 시간입니다. 뭡니까? 나는 남자다의 벽을 허물고 남자 여자 동시에 모십니다. 아 드디어 이름하여 나는 자취 남녀다. 나는 자취 남녀다. 어 재밌겠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남자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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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